누워서는 잘 된 것 같은데 앉거나 섰을 때도 잘 된 걸까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필러를 누워서 받는 게 좋을까요? 앉아서 받는 게 좋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퀴즈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환자분들을 약간 이렇게 45도로 눕혀드린 상태에서 이제 시술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앉은 자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예요. 저는 왜 처음에 환자분들을 눕혀서 시술을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세미나 갔을 때도 그렇고 페이닥터 할 때도 그렇고. 자, 45도 정도로 환자분을 눕혀서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가 시술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넣기만 쉽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평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필러를 넣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예요. 1번 필러를 주입한다. 2번 현재 얼굴이 어떤지 평가한다. 1번 주입, 2번 평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초보 시절에는 주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관건이다 보니까 평가는 좀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다 됐다 싶으면 마지막에 한두 번 앉혀드리면서 확인을 했죠. 잘 됐나?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은 평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내가 목표로 하는 자리에 들어갔는지, 목표로 하는 곳 주변의 얼굴은 변화가 없는지, 내가 넣은 양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위험한 사인은 없는지, 주변 얼굴과 조화로운지, 부족하게 들어갔는지, 과하게 들어갔는지, 이런 평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45도로 누웠을 때와 90도로 서거나 앉았을 때 얼굴은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로 이제 얼굴을 보거나 할 때 서서 또는 앉아서 얼굴을 보잖아요. 45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소개팅이나 사람들을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시술할 수 있는 곳은 앉아서 시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누웠을 때와 앉았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는 시술 부위는 어딜까요? 눈밑 앞광대, 팔자, 볼, 옆광대 등입니다. 이 부분들은 누웠을 때랑 앉았을 때랑 굉장히 얼굴이 달라요. 저는 시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고 되게 조금씩 주입하면서 시술을 하는데, 앉아서 시술을 하면은 넣을 때마다 평가가 가능해요. 넣고 평가, 넣고 평가. 제가 팔자 필러 할 때 한쪽당 구멍을 10개 정도 내고 그 구멍을 이용해서 한 번에 서너 번씩 한 3, 40번 정도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구멍을 여러 개 내고 조금씩 넣는 이유는 필러의 이동을 막고 모양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앉아서 시술을 하게 되면 한쪽당 3, 40번의 평가를 하는 셈이죠. 양쪽을 다 합치면 6, 70번의 평가를 하는 셈이에요. 제가 만약에 또 45도로 누워서 시술을 하고 제가 평가를 6, 70번 하고 싶다면 환자분들은 누웠다가 일어났다, 누웠다가 일어났다, 이거를 6, 70번 반복해야 되죠. 뭐 좋은 점도 있겠는데요. 시술도 받고 복근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번 주입할 때마다 계속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술 받는 환자분들이 좀 내가 섬세하게 시술을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얼굴이 예쁘게 시술되기 위해서 의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흔히들 손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예쁘고 뭐가 안 예쁜 건지, 뭐가 어색하고 뭐가 자연스러운 건지 구별하는 눈이죠. 그런데 눕거나 45도로 기울여서 시술을 하게 되면 뭐 눈을 가리고 시술하는 거랑 뭐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눕거나 45도로 기울인 것과 앉은 것은 얼굴이 정말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여담인데요. 필러를 하고 제가 2-3초간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눈밑이나 애교, 인디언 주름 이런 평가를 할 때는 눈을 뜨고 정면을 쳐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시술할 때 정면 창문에다가 배우 공유님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공유님을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앞을 보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입을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민망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2-3초 동안 계속 평가를 하는 거니까 안 움직이시면 좋아요. 왜냐면 표정에 따라서 이런 얼굴의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무표정으로 무뚝뚝한 얼굴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좋습니다. 환자분 얼굴에도 제일 좋고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필러 시술할 때는 주입 자체보다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 누워있을 때나 기울여져 있을 때는 평가가 안 된다. 특히 눈밑, 앞광대, 팔자, 볼, 옆광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아름닥터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세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